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거 먹자고 데리고 가셨구나. 네, 몸보신 한다고. 네. 수업 힘들대요. 네. 저기 어머님 잠깐만. 어머 세상에 좀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낳으셨어요. 제가 귀엽잖아요. 집에서 그 저기 남편에게 하시는 거 잠깐만 조금만 한번 보여주세요. 시다. 남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해요. 네? 더해요. 아, 아버지는 더해요? 네, 아빠 진짜 징해요. 아버지 징해요 또? 네, 막 우리 귀요미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까 보니까 저 어머니하고 그냥 따님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애교도 있고 막. 예. 우리 저 화평 학생의 집 부모님은 어떠세요? 네, 되게 좋으시고. 예. 저만 아세요. 아, 여기는 화평 학생이 왕이에요? 아, 네. 오, 여긴 다르게 돼 있네. 저기는 어머니가 왕인데. 여기는 화평 학생이 왕이에요. 예,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 혼자예요. 어, 근데 어떻게 해서 왕? 너무 귀여워서? 네, 좀 귀해서? 귀해서? 귀하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네, 좀 귀해요. 네. 아, 엄마가 좀 저를 늦게 나오셔가지고. 네. 혼자예요. 엄마가 저를 마흔아홉에 나오셨거든요. 어머니가 마흔아홉에 화평학생을 낳았다고요?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예순일곱이요. 어머님이 예순일곱인데 화평학생이 지금 나이가? 18. 아,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늦게 나오셨대요. 위로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아, 혹시 두 분이 결혼을 늦게 하셨나요? 아니, 정상적이게 결혼하셨어요. 몇 살 때 하셨는데요? 30대 초반. 아니, 낳으려고 노력했는데. 네. 잘 안 나와져서. 아, 그래서 계속 노력하시다가 결국 한 무려 십몇 년 만에 정말 귀하게 얻은 딸이 화평 학생이네요. 네. 와, 이건 정말 인간 승리예요, 어떻게 보면. 네. 아, 그래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겠어요. 네. 진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 하루에 한 번씩 꼭 사랑한다고 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 사랑한다, 이렇게.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정말 귀한 딸을 낳아주신 엄마 아빠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아, 엄마 아빠 늦게까지 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밤에 늦게 끝난다고 맨날 데리러 나오시는데 전 엄마 무릎이 걱정이에요. 그냥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은 딸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엄마 아빠 딸이라 너무 행복해요. 아, 아이고 기특합니다. 예. 정답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페인을 상징하는 이것. 정답은? 투우입니다. 먼저 1930년대에 가수 이나영이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 목포의 눈물을 들으시겠습니다.
성호는 목포 앞바다에 있던 섬입니다. 매립공사로 육지가 됐다가 최근 48년 만에 복원된 이곳은 어딜까요?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사막도입니다. 1903년 개교한 목포 정명여고는 긴 역사만큼 민족의 굴곡과 함께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이것을 거부한 이유로 10년간 폐교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자신들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사원의 절하도록 강요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네, 정답은 신사참배입니다.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글자를 한자로 적어주세요. 청나라의 앞선 문물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내세운 학풍. 홋카이도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삼각산의 현재 이름. 세 개가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를 한자로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정답은 북력북자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북력북자. 이렇게. 패자부활전에서 뛸 수 있는 선생님의 수가 정해지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낱말 퀴즈에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제로줄, 몹시 놀라 넋을 잃는 것, 혼이 이리저리 흩어진다는 뜻의 사자성어, 가로줄, 어린아이에게 잘 걸리는 급성 전염병으로 기침이 심한 병.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우리 김서연 학생은 혼비 박산만 적었네요. 정답 확인하죠. 네, 정답. 세로줄 혼비 백산 가로줄은 백일회입니다. 서연 학생 한 명 틀리고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20번 문제를 맞췄습니다. 오늘 패자 발전 없이 전원 부활합니다.